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당되지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 말도 안 되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우성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자신도 무슨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거 문제는 전혀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간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다 여러분들 뭐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 장밋빛 이야기를 하고 뭐 헛소리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상 밑에 이름 흐르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 양심을 선거 부정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마찬가지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된 거죠.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다수 권력을 지휘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건 현상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 그 밑에는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꼼짝할 수 없게끔. 이게 뭐 앞으로 지방선거나 모든 선거를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여론도 원하는 대로도 만들 수 있고 선거를 만들어도 이런 찍소리 못하고 여론을 만들어도 찍소리를 못하니까 이런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 차지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 뭐 나경원 의원도 정치를 계속해 하니 그냥 현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수 권력이 어떻게 탄생했냐? 이거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럼 뭐 윤상현 위원님 뭘 보고를 받고 할 때도 난 별로 그냥 의심을 안 거죠. 늘 해보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서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좀 이성을 찾아라 하기만 이성을 찾기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성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성은 뭐 그냥 집에 두고 다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다른 뭐 그렇게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수틀리게 되면은 그냥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여론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엉망진창인 사회가 돼버린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3년간 뭐 잘하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고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3년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들어줄 수가 없으면 3년을 그냥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국회가 개원되고 지금 막 시작됐을 때 지금 이 정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런 지금 정치적인 그런 풍향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투표로 승복했으니까. 그 투표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정당화되니까. 그 투표를 못 지키면은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남은 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을 지킬 수 있다. 글쎄.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